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우리 황희용님, 어제 금액이 41억 7,800여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희용님, 어제 컨셉 포토 두 장이 나갔는데요. 네, 이제는 가수를 뛰어넘어서 모델, 배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소식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 황희용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황희용 미니 앨범 영웅본색 로맨티스트 2종 포토 2자 컨셉 포토 공개. 오는 10월 18일 경기정모 모임에서 첫 무대 인사를 진행하는 가수 황희용이 오는 10월 28일 첫 미니 앨범 발매를 앞두고 10월 13일 오후 6시에 2차 컨셉 포토를 공개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이진호 씨 추가 고소장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어느 정도 완성했는데요. 물론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볼수록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냥 본인은 맞다고 올렸지만서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나열을 해보면요. 전부 다 추적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사실 중에서 9가지가 제 말이 맞는데 한 가지 애매한 거를 갖고 옵니다. 근데 이것도 10가지에 넣어보면 제 말이 맞는 구조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고소를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조만간 벌금 또 어떤 처벌일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로트 저음의 황태자로 잘 알려진 가수 황희용이 오는 28일 첫 미니앨범 발매를 앞두고 황희용 소속사는 공식 팬카페 2차 컨셉 포토 2종인 영웅본색과 로맨티스트 포토를 공개했습니다. 말 그대로 영웅본색, 우리 황희용님 이름을 따서 황희용의 본 색깔은 어떤 걸까,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주윤발 씨가 나왔던 영웅본색 이미지도 납니다. 그리고 로맨티스트, 사랑에 푹 빠진 황희용님의 모습, 여러분들의 사랑에 푹 빠진 황희용님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희용 공식 팬카페에는 13일 오후 6시에 황희용 미니앨범 위한 2차 컨셉 포토를 타임테이블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올리며 이 소식이 SNS를 타고 빠르게 외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희용 공식 팬카페에서 진행하는 기부 공구가 13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41억 7,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42억 원에 가깝습니다. 앨범으로 환산하면 26만 9,500여 장을 넘어섰으며 일반 공구는 3만 500 장을 넘어섰습니다. 기부 공구와 일반 공구를 합치면 30만 장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더해서 13일 오후 3시부터 모든 사이트에서 황희용 미니 앨범의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집계 후에는 더 많은 앨범이 판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미니 앨범에는 총 6곡의 신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가을 그리움이라는 미니 앨범 타이틀에 맞춰 두 가지 컨셉으로 제작됐습니다. 먼저 지난 9일에는 가을 그리움에 대한 1차 컨셉 포토가 공개가 되었으며 13일 저녁 6시에 2차 컨셉 포토가 공개가 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오는 16일에는 3차 컨셉 포토 그리움에 대한 포토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황희용의 공식 팬카페는 1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황희용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는 44,762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4만 5천명을 넘으면 5만 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함께 황희용의 공식 유튜브 계정인 황희용TV는 구독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5만 7,3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6만 명이 넘을 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진호, 이제는 좀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 주작 영상을 올리고 사과하겠습니다. 진짜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호되게 벌금도 맞고 반성하겠습니다. 꼭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